자, 이미 슬픈 호두님 해가지고 파미셀 23,500원에 홀딩 중인데 어떨까요? 이렇게 글을 써 주셨어요. 시황 분석을 좀 해달라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이 종목의 재무 구조를 제가 지금 들어가서 잠깐 보고요. 시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화학주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3년 내내 적자를 지속하다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자, 2019년도에도 계속 흑자를 지속을 하다가 3분기에 한번 단기 손익이 손실이 오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흑자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약주죠, 제약주. 자, 제약주 같은 경우는요, 퍼가 작용이 되는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에 퍼가 작용이 됐다라고 해도 퍼가 주가에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슬픈 호두님 파미셀 23,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보실 줄 알면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나 저한테 주식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절대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무슨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든 이 회사의 뭐 내부 정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 보인다라고 해도 주가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메리트 있는 매수할 때에 이 주식에서 가장 메리트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잠재자산입니다. 내가 현재가보다 얼마나 싸게 매수를 해서 비싸게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모든 작전 세력들의 그 주가가 이제 크게 반등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파트로 선별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작전 세력들도 요새는요 근거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많이 보고 있는, 영화 속에서 자주 보고 있는 그런 작전 세력들. 그 작전 세력들은요, 흔한 말로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감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이 동전주 갖고 작전을 많이 피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잠재자산이 지금 600원밖에 안 됩니다. 잠재자산이 600원밖에 안 되는 종목을 23,500원 주고 산다? 아무리 퍼라는 게 작용이 된다라고 해도요, 이건 아닙니다. 파미셀 23,500원. 주식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 종목을 이렇게 미련스럽게 사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그 비밀을 모르시니까 이 호두님이 23,500원에 매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상담을 하실 때 제가 이래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드리는데도 제가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자, 주식 상담을 하실 분은 종목명, 평단가, 수량, 주식 경력, 어떤 경로로 매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주식 경력이 몇 년인지, 아니면은 뭐 1년밖에 안 됐는지, 3년, 뭐 아니면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이해를 해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추천을 했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대박주다. 뭐 작전 세력이 껴있다. 아니면은 뭐 작전주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매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얘기를 다안 하고 그냥 뜬금없이 앉아가지고 23,500원인데 홀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고서 물어보면 제가 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투자 경험이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뭐 10년 정도 됐는데 무슨 뭐 뉴스를 봤다든지 아니면 뭐 내부 정보를 내가 뭐 들었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상담을 해 주셔야지 그냥 뜬금없이 23,500원 어쩔 거야 이러면 제가 구체적인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적어 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말을 잘안 들어요. 이러면 그 사람에 맞는 맞춤 이 시황 분석을 제대로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만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잠재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23,500원을 주고 산다? 이거는 굉장히 미련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을 제가 정확하게 해드려야 이분한테 제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예요. 아직 상승 추세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 죽지는 않았는데 이런 종목에 잘못 들어가 가지고 한번 물려버리면은요, 이 종목 몇백 원으로 떨어져요. 결국은 제가 보기엔 이 종목에 내부에 얼마나 뭐 좋은 호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작전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잠재자산 대비 이게 지금 뭐 수십 배가 올라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에 잘못해가지고 걸려버리면 인생 패가망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아직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죽지는 않았지만 잠재자산을 보면은요, 언젠가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몇백 원대로 떨어질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종목에, 지금 중기적으로는 아직 상승 추세가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요, 아주 강한 하방 압력이 오는 구간입니다. 이미 60일선을 깼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의 18,000원이 깨지면은요,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 여기 슬픈 호두님은 앞으로 점점 더, 지금보다 더 슬픈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18,000원이 깨지면 이 종목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직 중기로 보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종목은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작정하고 세력들이 주가를 밀어내지 않는 이상 18,000원을 쉽게 안 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6월 19일서부터요 18,000원을 지금 안 끼고 기술적으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주봉을 보시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약한 10한 5일 정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지지를 받았다면은요 무조건 올라가야죠. 자, 지지를 받았으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올라가지 않고 18,000원을 깨지 않으면서 지금 6월 19일서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물량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조만간에 28,000원을 돌파를 못하면은요, 이 종목은 다시 하방 압력이 받으면서 강하게 주가가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오두님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23,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홀딩하면 어떨까?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000원을 하루에 종가상 깨면은요, 위험 구간에 접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6월 19일서부터 계속 기술적으로 지지를 지난 십 며칠 동안 받았다. 자, 받는 상황에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면 아직까지는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1,000원을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 한 번쯤은 홀딩할 수 있어요. 홀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21,000원을 못 넘어가면은요, 이 종목은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수익권이 오던 웬만하면 청산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 이롭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 강하게 홀딩을 해가지고 한번 크게 먹고 싶죠. 자, 크게 먹고 싶은데 뭔가 크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강력하게 홀딩을 할수 있는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봐도 그렇고, 그렇다고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뭐 많으니까 한번 회사에 가능성을 믿고 한번 홀딩을 할수 있겠나? 뭐 이렇지도 않습니다. 전에 사내의 현금 흐름도요, 그다지 좋질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위기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은 잠재자산 대비 현재의 금액이, 현재가가 워낙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전 재산을 다 말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수익을 내는 것보단 내 재산을 지키는 데 치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제가 그동안의 주식을 35년 넘게 하면서 이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 비용 관리를 하시는데 치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내가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져서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냐라는 그런 뭔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그다지 저는 객관적으로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관념이니까 제 시황 분석을 보시고 위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